30여 년 전, 그 시절에도 자신의 길을 일찍 찾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기계를 고치는 데 관심이 많았던 소년은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 기계 설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소년은 한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를 이끄는 대표가 돼 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제작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전량 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를 미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에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성장해 해외 수출도 많은 강소기업. 여전히 이왕기 대표는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지킨다는데요. 반도체 LCD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시고 그 노력을 하시는 진정한 기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주한 현장에 오늘은 손님이 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인데요. 이왕기 대표는 회사 이곳저곳을 소개해주고 학생들은 이왕기 대표의 모습을 촬영도 하는데요. 여기는 학생들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저희는 기능 한국인을 취재하러 온 기특한 기자단이라고 합니다. 기특한 기자단이라고요? 지난주 서울의 한 호텔. 이왕기 대표의 사진도 보이고 가현정 대표의 사진도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기술과 능력만으로 성공 신화를 이뤄낸 기술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홍보대사들이 임명장을 받는 날입니다. 세계 벽을 넘어서 오직 기술과 지식만으로 성공하신 스타 기술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12년부터 24분이 선정되셨는데요. 우리 사회의 실력중립 사회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자신의 기술 하나로 성공 신화를 써낸 이들. 홍보대사라는 큰 중책을 맡게 돼서일까요? 긴장돼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들이 직접 발로 뛰며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앞장서게 됩니다. 홍보대사가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기능인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눈에 띄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왕기 대표를 취재하던 학생들도 보이는데요. 미래 기술인을 꿈꾸는 학생들과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기자단입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숙련 기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는데요. 숙련 기술 홍보 학부모 기자단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는데 숙련 기술인의 그 성공 스토리랄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알게 된 만큼 널리 홍보하는데 열과성을 다하는 그런 기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간접적으로만 보고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 또한 전문인으로서 함양을 할 수 있구나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